하는 거야? 달라. 합성한 거 보셨어요? 그 짤이라는 거, 그런 간단간단한 거 몇 개 보고 그런 못 봤는데? 합성물 한 번 보고 못 봤어요. 원래 그거 보러 갔어. 아이고 긴장되네 또. 일단 오리지널 버전부터 한번 볼게요. 1급 4달러로 합시다. 어떻게 1달러 임금을 4배나 올린단 말이야. 1.5달러 합시다. 4달러 $2 That's double 4달러 $2 bit. 4달러 $3 4달러 Hell with this. Alright $4 Okay, thank you. Okay. 이게 보니까 지금 그때 생각이 나네. 4달러죠? 4달러라고. 이날 이걸 찍고 나서 몇몇 그 후배들이 그러더라고. 아 조금 형님 조금 오버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. 야 오버를 해야지 관철이 되는데 1.5달러 했는데 4달러 이러면 그게 관철이 되겠니? 어? 만만하게 보지? 조금 오버할 때는 오버해야 된다 그랬지. 아, 이게 방송 나갈 때 좀, 됐어, 괜찮아. 그 감독이 우에서 구조해서 이거 요 장면 끝나고, 영철이, 좋아, 잘했어, 좋아, 아주 좋아. 그래서, 아니, 감독님이 오버하시네. 그랬더니, 좋아, 좋아. 그래. 아, 전 그랬던 기억이 나네. 이때가 2003년. 옛날에는 전속이라고 그래서 내가 KBS면 KBS만 출연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허물 없이 다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. 여기에 야인시대에 출연했던 많은 배우들이 SBS, MBC, KBS 이렇게 다 섞여서 연기를 했었습니다. 지금 여기에 나왔던 후배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마 이제 그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출연을 하고 그러면 계속 연락을 하고 뭐 만나서 밥도 먹고 이러시는 줄 아는데 그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. 이제 서로들 바쁘다 보니까 또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은 통화를 하는데 자주는 못하죠. 그런 게 조금 후배들한테 죄스럽기도 하고 사람 사는 게 참 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. 4달러가 4달러는 너무 많죠. 1달러쯤 합시다. 1달러 1급 1달러로 합시다. 어떻게 1달러 임금을 4배나 올린단 말이야. 1달러 $3 1달러 $2 bit 1달러 Can't believe this is ridiculous. $2 1달러 이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이 김도환이가 완전히 매국노래. 어떻게 4달러 준다는데 1달러를 깎고 어?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녹음한 것처럼 이렇게 이걸 어떻게 1달러를 어디서 갖고 온 거지? 이 소리를 드라마 같은데 말씀하신 거를 따라 거기다 붙인 거예요. 대단하네. 아니 근데 그게 기분하고 이런 게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맞췄네. 와 놀랍다 이거. 재미는 있는데 4달러에서 1달러를 깎는 게 좀 1달러는 너무 적죠. 4달러쯤 갑시다. 어떻게 1달러 임금을 내가 올린단 말이야. 1.5달러 갑시다. 4달러 1.5달러 아 왜 그렇게 큰 소리인가? 이군들 매매하고 시민들을 돈 만드는 걸 이군들께서 아시면 많이 슬퍼하실 거예요. 1.5달러 못해. 그렇다면 너 청살 거냐? 마음대로 해. 날 죽이면 너도 죽어 임마. 아니 똑같은 김도환이가 앉아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을 짤을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드는 분들 보면
이 방송국 사람들보다 더 재밌는 거죠.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나. 선생님 이거 두 개 영상 보셨잖아요.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 일단 재밌다. 생각지 못한 것을 만들어냈다. 이거 진짜 기상천외한 거잖아요.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7년, 8년 정도 됐을 거예요. 이렇게 이런 물들이 다니는 게 지금 7, 8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또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고 보여주시는 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. 땡큐! 구독 오케이 땡큐! 이번에 보여드릴 건 심형 아시죠? 심형. 네네.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, 그 영상이. 사실 이 심형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. 저도 이 친구를 야인시대 이 씬을 찍을 때만 해도 몰랐어요, 누군지. 아, 나중에 영철 씨 저기 나이가 어떻게 되죠?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아,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. 그럼 뭐 친구네 뭐. 그래갖고 이제 친구를 했는데 이 친구는 가끔씩 봐요. 탤런트의 밤이라고 해서 우리 배우들 다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그때 만납니다. 그리고 술 한잔 하자 하고 가끔씩 전화가 와요. 아마 이제 가까운 날 이 친구도 한번 만날 것 같아요. 엉뚱하기도 하고 재미있어요.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. 참 이날 이 친구가 NG를 한 30번 냈어요. 이씬 찍는데 녹화를 들어가면 긴장을 하게 되고 자주 출연하는 사람들은 대사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.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출연하는 분들이 대사를 맡으면 그 대사를 가지고 밤을 새도록 연습을 해요. 이 친구도 아마 이 대본을 받고 한 4, 5일 동안 그 외웠을 거예요. 내가 고자라니, 내가. 딱 슛이 들어가면은 긴장이 막 상승을 해가지고 알고 있던, 입에 다 붙어있던 말도 잊어버리고 정신이 없어요.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그러죠. 이 씬 보니까 생각이 나네. 내가 고자라니. 똑같은 화면에 이제 말만 바뀐 거죠. 곧자랑이 고고고고 비극적인 신에다가 요들송을 집어넣으니까 아주 이게 상승효과가 다르네. 이 친구의 연기는 기술적이지 않고 그 본인의 그 마음을 그대로 옮긴 그런 신인이어서 아마 더 많은 짤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. 다달라가 오늘 이게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올려주신 영상을 보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야인시대라든지 궁예라든지 패러디해서 이렇게 최초 만드신 분 한번 꼭 만나고 싶어요. 주위에 그분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제보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듣고 계신다면 꼭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. 또 이렇게 영철 마부를 하게 된 것도 이런 짤을 만드신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꼭 좀 한번 연락을 주세요. 사달라 복지시죠.